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언론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의료계를 계속 압박을 하죠. 압박을 하는데 여야 협의회에 의료계 정원 백지화 간경 일각에서는 역풍 맞을라 우려도 있다. 그럼 이걸 내가 가만 보고 의료계가 역풍이 뭐가 있을까? 이미 다 맞았는데. 그리고 뭐 지금 의료계의 기성 의사분들은 다 열심히 몸을 갈아 넣어서 이런 대학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의사 집단 가운데 이런들 그냥 손을 들어버린 사람이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인데 무슨 역풍이 있을까? 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은 다 비용을 치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한 신문이 다뤘네요. 의료계 일각에서는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도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참여해야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의료 사태를 이끌고 있는 정부 사람들은 이제 의사 집단 내에 내분도 일으키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노력을 하겠죠. 한 분이 잘 지적했네요. 의료계가 역풍을 맞는다고요? 맞을 풍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무튼 그리 되면은 의료 붕괴만 더 확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하면은 더 안 돌아오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공의 의대생들을 누가 쉽게 수확하고 사직 쓴 것도 아니고 정원 처리한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바이탈과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남학생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군대도 현역으로 갈 때고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그냥 끝난 겁니다.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만정이 떨어진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의료 사태의 최종 결론 중에 가장 빛나는 성과는 젊은 의사들이 상당 기간 동안은 필수과를 안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맥이 많이 끊길 수밖에 없는. 그거는 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원 처리하든 말든 관계없이. 바이탈과 의사들이 다 때려치고 나간다는데 역풍이고 뭐고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역풍이 없는 거죠. 의대 교수님들 몸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개원이들은 여러분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영업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의협 내용은 다 알려졌지만 데일리 메디에 열린 대한의사협회 입장은 비교적 간명하게 잘 정리됐네요. 백보를 양보한다고 해서 2025년과 2026년 의대 정원을 안 할 때 7년 후에 의사 수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의대 정원을 2년 연기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습니다. 올해 정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와 수련병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협의 입장은 비교적 제가 볼 때는 뭐 기성 의사들로서 해야 될 그런 올바른 일을 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2025년도 동결, 2026년도 동결, 2027년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거죠.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터뜨리지 않더라도 가격 통제 정책의 최후가 임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엘리님이 지적하시는데 그동안 저수가로 인한 박리 담회식 진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물가에 미치지 못한 의료수가 인상률과 인구 감소, 의사수 과잉으로 박리담회식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여기다가 점점 커지는 사법 리스크와 함께 이번에는 과거부터 골물대로 골문 것을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본인이 그것을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몇 개월 전의 상태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귀한 인생이듯이 전공의들도 모두가 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정치적 파장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클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출생아 수가 20만인데 의대생 5천 명은 너무 많습니다. 연출산율 100만 명에서도 20%로 줄었는데 의대생은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검증을 받아 봐야겠죠. 그러나 산수로 딱 계산하게 되면은 신생아 20만 명의 의사를 포함해서 의료 관련 인력이 20만 명에 여러분들 2만 명, 20만 명, 2만 명이 10%입니다. 10명당 1명이 여러분들 의료인을 부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HK님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미래가 어두울 거라는 예측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유럽식 의료사회주의를 향하는 우리나라 의료정책입니다.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의료접근을 쉽게 할 것이라는 건 착각입니다. 유럽처럼 의사가 일반 공무원처럼 월급쟁이가 되면은 과연 지금 같은 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유럽에서 병원을 가본 사람은 얼마나 의사 얼굴 보기가 어려운지 알 것입니다. 의사를 본다고 해도 지금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HK님이 여러분들 말씀하신 내용에 저의 이야기를 좀 더하게 되면은 윤 정부가 물러나게 되면은 현재 선거 제도화에서는 예, 특정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선거를 이길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선거 제도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는 예, 한국 사회의 체제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좌지향형 사회로 바뀌겠죠. 거기서 의사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공공영역과 공공의대영역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 길로 가서 안 되는데 선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인 겁니다. 저는 상수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식 의료사회주의를 향하는 우리나라 의료정책 훨씬 더 이런 가속도가 붙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주택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쓰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는 상수가 아니고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인 겁니다. 딱한 일이죠. 그런데 뭐 국민들이 다 무관심했으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필수과 의사 부족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어느새 응급의료 붕괴로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응급의료는 말 그대로 바이탈을 잡아놓고 숨쉬게 하고 심장뛰게 만들어 놓는 것으로 나머지는 필수의료를 비롯한 배후진료과가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은 모든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사실을 정책하는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자신이나 가족 일이 아닌 듯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저런 주먹구구식 의료정책과 땜질식 대처를 지지하거나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시스템인 거죠. 대학 의료체계가 알고는 절대 이렇게 여러분들 거칠게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은 모든 진료과가 예,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 유기적으로 서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느끼는 것을 공 박사께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보통 질투 시기심으로 계속 의사소리를 늘려서 싸고 흔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공 박사는 가장 의로운 내부자처럼 매우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후려쳐가지고 뭡니까? 더욱 싸게 하니까 공급을 중단시켜버린 것이 지금 사태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과 그 결과 필수의로 붕괴, 전부 유급을 통한 의대 교육 혼란으로 의료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 거의 과학인 같습니다. 과학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결정적인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